자, 그럼 이 시각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오늘 새벽까지 긴박했던 모든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국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뒤쪽으로 국회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국회 앞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출근 시간이 맞물리면서 몰려든 시민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경찰이 현장으로 나와 현장 집회 관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이다시피 정문 바로 앞과 제가 있는 건너편에 경찰 인력들이 나와 현장 통제를 진행 중입니다. 정문 앞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어젯밤부터 있었던 국회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회는 안팎으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자정을 전후로 군용 헬리콥터에 탄 계엄군들이 대거 국회 안쪽으로 착륙했고 국회 내부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도 소동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한때 4천 명 규모까지 모여 이곳 국회대로를 빼곡히 메울 정도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윤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국회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고 국회 정문 앞과 국회대로 앞 점거를 이어갔습니다. 아침 7시부터는 경찰이 출근길 교통 소통 이후로 도로를 통제하고 빈도 위 시위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강제 해산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국회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당분간 공간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하겠다고 밝혔으며 여야 모두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선 오늘 안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조금 뒤 정오에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 중인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